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베란다 텃밭하고 옥상 텃밭에다가 어저께 아주 열심히 상추를 심었어요. 상추를 심고 난 후에도 제가 너무 모종을 많이 샀나 봐요. 모종을 한 박스에다가 한반 정도를 샀거든요. 초록이 상추는 한반 정도 샀고 적상추는 한 판을 샀더니, 막 옥상도 좀 그래도 많이 심었는데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어디다 심을까 궁리를 하다가 가장 쉽고 또 물도 안 줘도 되고 수시로 물을 안 줘도 되고 베란다에다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동안에 막 식물 키울 때도 이렇게 잦은 굽수로 물을 안 주고 키우는, 이게 물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아이비라든지 스킨답서스라든지 뭐 카랑코에 뭐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그 잦은 굽수로 키우듯이 요 상추도 잦은 굽수로 키우려고 제가 요렇게 페트병을 항상 모아놨답니다. 5개 정도 되는데 요거를 제가 잦은 굽수로 물안 주고도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페트병으로 한번 상추를 키워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페트병으로 어떻게 이렇게 잦은 굽수로 키울 수 있는지, 상추를 키워 먹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가 보실까요? 고고씽! 네, 일단은 제가 또 이렇게 인두를 준비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뭐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불에 지져가지고 이 구멍을 뚫었거든요. 이렇게 구멍을. 근데 지금 이렇게 인두로도 한 번에 딱 뚫어져요. 네, 그래서 인두를 제가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인두가요, 좀 뜨거워서 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이런 비닐 장갑보다는 좀 이런 이제 헝겊 장갑 있잖아요. 이런 거 끼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도 지금 헝겊 장갑을 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 네, 하나. 네, 이렇게 뚫어봅니다. 어우, 연기가 나네요. 인두를 좀 달궈놨더니 연기가 좀 나요. 네, 요것도 이렇게 뚫어줍니다. 좀 많이 뚫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인두로 뚫으니까 세상 편안하네요. 젓가락으로 뚫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넓게 뚫어줍니다. 네,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뚫었고요. 이제 이 5개에다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으려면 요거를 이제 상표 다 떼고요. 모아가지고 오늘 깨끗이 씻어서 물기가 좀 있네요. 뜨거운 물로 한번 쫙 한번 씻었어요. 네, 그리고 요거를 한반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페트병을 가위로는 자르기 힘드니까 이렇게 칼로 잘라줘요. 칼로 뚫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뚫어놓은 다음에 가위로 쫙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쯤 잘 잘라지는 데쯤을 칼로 딱 뚫어놓은 다음에 네, 가위로 쫙 잘라주면 돼요. 가위로 그런 방식으로 칼로 잘라놓은 부분 있죠?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를 다 잘라요. 여기가 좀홈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려면은 여기를 다 잘라주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5개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제 잘라서 밑에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는 물을 넣을 것이고요. 여기다는 심지를 껴서 잦은 굽수로 물을 빨아들이게끔 할 거예요. 심지는 어떻게 끼냐면요,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물티슈 있잖아요. 요거를 재활용합니다. 물티슈로 여기다 낑겨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쭉 빨아들이게 하는 거죠. 물티슈 하나 꺼냅니다. 꺼내서 여기 흙을 넣어도 흙이 또 내려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이 심지가.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심지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지를 다 꼈고요. 차례대로 흙을 어저께 심었던 생생토 있잖아요. 생토를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흙을 좀 넣어봤고요.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심어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지금은 이제 조금 흔들거려도 밑에 이제 물이 들어가잖아요. 딱 안정이 됩니다. 적상추부터 심어볼게요. 하나, 둘, 세 개 정도 심어볼게요. 지금 많이 있으니까 네, 많이 심겠습니다. 이렇게 심고 나서 흙을 또 여기다 좀 덮어줘요. 이렇게 세 개 정도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심어줍니다. 양이 많아서 4개씩 심어도 되겠네요. 양이 많이 남았어요. 일단 이렇게 이제 세 포트를 심었고 이제 한 포트 더 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냥 한 포트에다 다 같이 몽땅 넣어서 심어야 되겠어요. 좀 많겠네요. 네, 하나, 둘, 셋.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상추는 다 심었고 마지막으로 파랑이를 여기 홀락통에다가 다 심어볼게요. 둘, 셋, 네 개만 심겠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심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파랑이에다도 흙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포레인이까지 다 심어봤어요. 정리를 해서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심어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물을 넣어줘야 되겠죠? 네, 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물은 제가 이렇게 지난번 야채하고 쌀뜨물 EM에 그 만든 그거를 한 100ml 정도 부었고요. 그리고 한 500ml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부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물을 3분의 2 정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물을 채워줍니다. 요 물이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쌀뜨물 EM의 과일 야채 천연 영양제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쌀뜨물도 여기다 좀 더 첨가를 했고 그리고 과일과 야채도 좀 첨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삭힌 후에 이렇게 이런 야채라든지 과육이 식물 이런 데다 이렇게 물을 주면은 무럭무럭 잘 자랄 겁니다. 네, 여기다가 다시 모두 채워 줄게요. 많은 분들이 요것이 이렇게 혹시 냄새가 나거나 썩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냄새를 맡아봐도 오히려 과일 향이 나고요. 이게 EMH하고 설탕 소금이 들어가 갖고요. 이게 발효가 되면서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네, 그리고 오히려 과일 향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EMH이 들어가면 절대로 썩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요거 과일 야채 천연 영양제 네, 쌀뜨물하고 EMH하고 넣어서 만들어서 많이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요거에 상추에다도 요거를 다 넣어주겠습니다. 영양액을 넣어주잖아요. 천연 영양제를 넣어주면 따로 비료를 여기다가 주지 않아도 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제가 한번 그 베란다 텃밭하고 옥상 텃밭에다가 비료도 제가 줬잖아요. 요 천연 영양제만 준 아이들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자동 급수로 키운 아이들하고 옥상 텃밭하고 베란다 텃밭에서 어느 게 잘 크는지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물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을 넣어서 해봤고요. 제가 요거를 베란다 쪽에다가 한 옮겨 가지고 한번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이제 창문을 열어 놓고 햇볕도 가끔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여기 저희는 이제 남양이라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리네요. 비가 올 듯한데 이렇게 어저께 심은 요 베란다 텃밭 요 아이들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물을 조금 줬어요. 많이는 안 주고 이게 스티로폼 박스라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씩 주면 안 됩니다. 썩을 염려가 있어요. 제가 이 베란다에 여기 스티로폼 박스에 심은 거랑 이 아이들이랑 또 옥상에다 제가 심은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제일 잘 자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고 쉽게 베란다에서 물을 자주 안 줘도 되고 물을 거의 안 줘도 되고 물만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채워주고 요 아이들이 잘 자라면 네, 저희가 싸먹을 일밖에 없네요. 네. 네. 올해는 삼겹살을 많이 구워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세요.